백구빌린 백세기 오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깨 넓이 가볍게 위아래로 툴툴툴 털어주시고. 자, 이때 상체 힘 빼기 하셔야 되겠죠? 상체는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아랫배와 그 발바닥을 꾹 누르고 아랫배 힘만 딱 주시고 힘의 삼각형 아랫배 그리고 두 발 이 힘의 삼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상체 힘을 빼시면 됩니다. 후, 이거 좋다. 이거 편안하다. 후. 자, 이때 자, 어깨 넓이 하신 상태에서 두 손으로 아랫배 단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전은요, 배꼽의 아래 5cm 정도, 안쪽으로 5cm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있는 네, 우리 어떤 우리 몸의 에너지의 중심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혈자리도 아니고요. 네,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몸에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에너지 때문에 기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 그 중심이 되는 단전 강화하려면 복근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잘 단련해 주시는 것도요. 단전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바닥으로 아랫배 단전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쳐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서른 번 숫자 같이 세면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내가 툭툭툭툭. 위에도 쳐주시고, 엉덩이도 쳐주시고, 허벅지도 쳐주시고, 가슴도 치고, 허리도 치고, 후. 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방금 단전치기를 했는데요. 단전치기는 저한테는,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자, 눈이 막 너무 피곤해. 단전칩니다. 한 시간. 그 다음에, 어디 좀 이렇게. 장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또 단전치기 해요. 뭔가 막 피부가 뭐가 안 좋고 막 뭐가 막 자꾸 나는 것 같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그럼 또 단전치기 합니다. 허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전 단전치기 합니다. 이렇게 단전치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요. 정말 좋아집니다. 근데 어제까지 쭉 했어. 오늘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단전치기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면 그 다음날 또 뭔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단전치기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운동이든 단전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좋은 것들 많으니까 꾸준하게 매일 하시는 습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쌍 엄지 척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손목 발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어깨 넓이 가볍게 벌린 상태에서 두 손 아래쪽으로 어깨를 쭉 올려보세요. 어깨만. 그리고 어깨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끝을 쭉 뽑아주십니다. 손끝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실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계속 이 손을 밀고 있어요. 손끝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쭉 뽑아주세요. 그래서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어깨 쭉 올리시고 어깨 내리면서 손끝으로 뽑아주세요. 손끝으로 뽑아주십니다. 자, 이때 어떤 의형을 하시면 더 좋냐면요. 답답한 게 이 가슴에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했던 거, 불편했던 거, 안 좋았던 거, 불안했던 거, 걱정 전부 다 그 안 좋은 것들을 뽑아낸다라고 상상하십니다. 자, 오늘은 뽑아내기 상상. 다시 한번 어깨 올리고 아래로 꾹 누르면서 손끝으로 뽑아내십니다. 계속. 계속 손끝으로 뽑아냅니다. 손끝이 뭔가 찌릿찌릿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듭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손끝으로 뽑아주십니다. 후 내쉬면서 뽑아주면 더 좋겠죠? 후.
네, 좋습니다. 후. 자, 두 손 가볍게 마주 고개, 손바닥 마주 고개 올리고 오른손 위, 왼손 아래로 위아래로 찔러줍니다. 자, 위아래로 찔러주세요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팔이 뒤로 막 넘어간, 그래서 가슴을 쫙 펴시는데 이건 가슴을 펴는 게 아닙니다. 손끝으로 아까처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손끝이 안쪽으로 가 있어요. 약간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손끝이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해서 앞을 봤을 때 오른손과 왼손이 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정도. 후, 네. 손끝이 뭐 반대로 갑니다. 오른쪽, 왼쪽. 두 손이 뒤로 가지 않게 내 시야 안에 오른손, 왼손이 다 보이게 쭉 위아래로 뽑아주십니다. 자, 이것도 가슴에 답답했던 거, 불안했던 거, 걱정거리 전부 다 뽑아주십니다. 오, 네. 자, 두 손 그대로 가만히 잡고 위로 쭉 올리십니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위로 팔을 쭉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내밀고 팔은 뒤쪽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팔을 아래로 샥 내리세요. 아이고, 네, 시원하시죠? 다시 한번 두 손을 위로 올려서 배를 내밀고 팔은 뒤로 해서 크게 원을 그려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후, 아주 좋다. 네, 손깍지 하시고요. 팔을 앞으로. 자, 등을, 무릎을 살짝 굽혀보세요. 고관절을 접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무릎을 접으면 여기도 살짝 접혀요. 볼까요? 무릎을 접으면 여기도 살짝 접힙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게 쭉쭉 일자로 있다 무릎이 접히면 여기도 각도가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무릎 접고 고관절 접고 살짝 마르신 상태에서 손깍지 하시고 팔을 앞으로 뻗고요. 등을 둥그렇게 세워 등을 만들어서 등을 옆으로 쫙 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팔을 앞으로 하시고 등을 동그랗게 아랫배 힘주시고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십니다. 등을 펴주세요. 등을 펴주시고 팔은 앞으로 쭉 뻗습니다. 후, 바로 하시고 손깍지 풀고 자, 그대로 팔을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아래쪽으로 꾹 누르고 자, 이제는 등을 아까 폈잖아요. 등을 접어주는 거예요. 반으로 접을 수는 없지만 등을 딱 접어주시는 겁니다. 팔은 아래로 꾹 누르고 등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쫙 펴주십니다. 그리고 고개는 위로 턱을 천장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때 이는 다물게요. 이는 붙이고 입술은 펴줘도 됩니다. 이는 붙이시고 고개는 위로 바로 자, 3번 더 갈게요. 손깍지 하시고 앞으로 보내시고 등을 펴줍니다. 등이 쫙 펴줍니다. 후, 바로 하시고 팔 내려서 등을 접어주십니다. 그 대신 앞쪽은 펴지겠죠? 가슴도 펴지고 내장도 펴줍니다. 자, 등을 딱 접고 고개를 위로 후, 바로 네, 자,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자, 두 발 붙이시고 손깍지에서 아래로 장근술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로 이렇게 팔을 내리시는데 난 이만큼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힘을 억지로 줘서 내리는 거는 좀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서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숨을 후 내쉬어보세요. 내쉬면 조금 내려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유지한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살짝 아래로 하시고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힘을 빼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딱 주고 여기 고관절과 허리 쪽에 뭔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힘을 빼시면 돼요. 후 내쉬면서 네, 조금 더 내려가시고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상체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시고 오늘은 앉아서 바로 배꼽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배꼽을 꾹꾹꾹. 자, 제가 아까 단전치기가 저의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만병통치약이 단전치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나름의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배꼽힐링이
코 안에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고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런 그 딱딱함 그런 것들을 이 배꼽 힐링으로 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 크게 자극해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 힐링 이렇게 또 우리가 백세 교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펌핑 해주시고 꾹 누르시고 또 아랫배 소장, 방광, 생식기가 있는 곳이죠. 아랫배를 꾹꾹꾹 누르십니다. 펌핑. 이제는 다 고수가 되셨을 거예요. 저랑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몸을 좀 풀어요. 단전 좋고 자운동도 좋고 네, 전신 좋다. 두들기는 거 전신 좋다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좋고 해서 몸을 좀 풀고 난 다음에 배꼽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여기서부터 내가 장이 좀 불편하다고 배꼽 힐링부터 하는 것보다는 몸 전체를 좀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배꼽 힐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몸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명칭은 따로따로 다 이름을 붙여놨지만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 풀기만 하셔도요 장이 많이 풀리고 자극이 되고 편안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이 편안한 상태에서 배꼽 힐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배꼽 힐링을 했을 때 나오는 생리 현상은 그때그때 풀어주시고요. 그림이 남편트름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녀오시고 배꼽 힐링을 하시다 보면요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난 여기가 안 좋아하면서 이쪽만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찾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옆으로 가서 골고루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구가 좀 이렇게 지금 배꼽 힐링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지금 또 오늘 효자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꼽 힐링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마사지. 머리를 두드릴 수도 있고 어깨를 두드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허벅지를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배꼽 힐링 한다고 해서 장만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다른 곳도 이렇게 자극을 해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요. 밀어주고 문질러주고 두들겨주고 꾹꾹 눌러주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바닥도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그렇죠? 우리 발 안에 우리 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발 안에 우리 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반대도 그래서 많이 걸으시면 우리 몸을 다 자극하기 때문에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꾹꾹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운동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배꼽 힐링기를 가지고 자극을 하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고 후 내쉬면서 누르고 펌핑 다시 한번 누르고 후. 처음에 눌렀을 때 아무런 자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을 자극을 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두 번만 하고 마시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갈비뼈 아래쪽, 오늘은 좀 갈비뼈 위쪽을 한번 해줄게요. 오른쪽은 간이 있고 왼쪽은 위장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안쪽으로 하세요. 안쪽으로 갈비뼈 위쪽에 하시지 마시고 갈비뼈 안쪽으로 꾹 눌러주십니다. 콩콩콩 펌핑 하시고 꾹 눌러서 자극하시고 옆으로 가서 꾹 누르고 펌핑 누르고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펌핑 꾹 누르고. 자, 어떤 부분은 펌핑할 때 더 자극이 오고 누를 때는 아무렇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긴 것이 다르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도 다 기능도 다르고 모두가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느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꾹 누르시고 펌핑 하시고 나는 계속 누른 것만 싶어 하시면 꾹 누르고 계셔도 됩니다. 다시 누르고 안쪽으로 누르고 펌핑 다시 누르고 옆으로 가서 누르고 펌핑 지구 네, 좋습니다. 도구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후. 자, 잠시 오늘은 목들기 연단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죠? 두 손을 아랫배에 놓겠습니다. 두 손을 바라보시면 돼요. 네, 바라보시고 10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바로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자, 목들기 연단을 하시는 연단이라는 건요, 어떤 자세로 오래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들기 연단을 하시면 특히 목 뒤 경추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목도 풀리고 온몸이 다 풀리지만 특히 목, 경추, 어깨가 많이 풀리는 운동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개 들고 아랫배 단전 바라보시면 돼요. 아랫배 단전을 바라보시고 10초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바로 네, 저는 10초이지만 점점 늘려서 1분까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손 아래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얼굴부터 힘을 쫙 빼십니다. 얼굴에 힘을 빼시고 목과 어깨 힘을 빼고 두 팔도 편안하게 가슴과 아랫배 윗배 다 편안합니다. 다리도 힘을 다 빼시고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호흡을 바라
바라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숨이 얼마나 들어왔다가 얼마나 나가는지 체크해보세요. 호흡이 길다고 좋고 짧다고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호흡을 내 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지 내가 관리 감독 해야겠죠?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사이 내 몸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예전에 좋았던 기억도 좋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순간들, 내가 참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지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어디 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일도 좋고요. 한 달 전도 좋고 10년 전도 좋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지만 그때 좋았던 순간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의 내 마음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숨들이 마시고 후 내쉬고 숨들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들이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네, 좋습니다. 손깍지에서 뾰루 기지개 한 번 쭉 펴세요. 쭉쭉쭉.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른 후모 운동 하시고. 네, 두 팔 내리고, 오른쪽 다리 갖고 와서, 무릎 접고, 가슴 쪽으로 쭉 당기십니다. 반대쪽 다리는 쫙 펴주세요. 네, 좋습니다. 반대. 가슴까지 쭉 잡아 당기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 다리 갖고 와서, 고개를 들어서 가까이 바로 반대 잡아당기고 머리를 내 무릎 쪽으로 내 얼굴을 무릎 쪽으로 바로 하시고 자 이제 두 무릎 다 가지고 오시고 고개도 들고 아 네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네 자 좋습니다. 마무리 체조까지 자 한쪽 무릎 세우고 몸 들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배꼽힐링 행복하셨죠? 내 마음이 내 몸을 만듭니다. 즐거웠던, 행복했던, 신나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중간중간에 떠올리시면서 내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